안녕하세요, 넥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경기를 치는 게 아니고 네. 테이블 나사지 바뀌었잖아요. 어때요? 연습을 해보시니까? 엄청 길어요. 아, 스케이트장이에요? 네. 대회 장소도 거의 스케이트장이잖아요,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립 테이블에 대해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초구 배치를 놓고 한번 원래 본인 스타일로 쳐보고 네. 그리고 당점의 변화를 가지고 공을 또 쳐보고 그런 스타일로 오늘은 레슨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일단은 그 테이블이 얼마나 긴지 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한번 코너에서 기존 스타일대로 초구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맞나요? 아니요. 지금 길게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슬로우 모션으로 보시게 되면 일목적구가 원쿠션 맞고 투쿠션 맞고 점점 길어졌어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이 슬립 테이블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상단 당점을 주고 치게 되면 네. 계속 곡구도 생기게 되고 점점 길어지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또 하단을 주면 또 회전이 많이 먹으니까 회전력으로 뭐 2포인트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네네. 벌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최대한 잡아줄 수 있는 게 완앤한팁이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완팁, 밑으로 완팁. 극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고 당점으로 바꿔서 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두께는 아마 중단 당점을 주기 때문에 기존보다 두껍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두께를 조금 얇게 설정을 하시고 던져보세요. 와, 어때요? 오. 그래서 대부분들 그냥 상단 주시거나 슬립 테이블이면 네. 에라 모르겠다 막 이제 팽이샷 막 돌리시고 막 꼬미 막 이렇게 매기는데 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옆 돌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일 목적구를 맞고 비거리가 짧기 때문에 네. 곡구 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옆 돌리기는 거의 비슷하게 치실 수 있는데 이 초구 배치, 뒤돌려 치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다. 와, 진짜 제각으로 딱 모양이 네, 괜찮죠? 바뀌었어요. 제가 또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 오프로님은 그래도 프로님이시니까 요 공을 이제 그 당점 가지고 네.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완앤한 당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두껍게 맞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두께 조정만 조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초구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은 뒤돌려치기를 칠 건데 아주 애매한 어려운 그런 공. 이거는 또 곡구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쳐보십시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점은 당연히 폭당점을 가져가는데 네. 비밀이 있습니다. 오, 키스야. 이 키스가 나는 이유는 일목적구가 얇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목적구 이 친구가 얇게 맞으면 지금처럼 원쿠션 투쿠션 맞고 코너로 거의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쳐야 돼요? 이 아이를 두 바퀴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내 힘을 100% 다 전달을 하고 얘는 그렇게 되면 대회전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타격에 남은 힘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치. 근데 어때요? 두께를 더 두껍게 가져가야 돼요. 예, 엄청 두껍게 때려야 됩니다. 저 1 목적구만 보세요. 제가 쳐보겠습니다. 일단 저 친구가 두 바퀴 돌잖아요. 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무리 세게 공을 치려고 해도 배팅 그대로 전달이 사실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팔에 힘을 빼고 탕 던져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잡지 않고 던지는 네. 거예요? 딱 던져보세요. 그렇지, 딱 던지면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부드럽게, 내가 보기에는 임팩트 때 힘이 좀 들어갔거든요. 네. 그냥 더 팔로우를 더 빠르게 던져 보세요. 그러니까 내 공은 어차피 얘를 두껍게 맞기 때문에 네. 그 타격으로
당점으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탕 맞추는 거지. 그치 그치 잘했어. 와 신기해요. 저 이렇게 간 적이 없어요. 그쵸. 왜냐면은 스트로크의 비밀이니까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막 여기에 이 부분에 막 힘주고 막 헐크처럼 치잖아요. 더 안 가. 당점과 타격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예, 던져놓고 이 공을 딱 치는 순간 이제 공 좀 아신다는 분들은 와 오솔지 선수 배팅이 저렇게 좋아? 이렇게 생각들 하실 거예요. 오 굿샷.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레슨을 제가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좀 유용한 팁인 것 같고요. 특히 여자분들, 동호인 분들이라든지 배팅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선수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배팅이 되면은 어떤 공이든 다 치실 수 있어요. 두께만 잘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재밌는 공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